반갑습니다. 바깥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20년 역시 한국에서 12년 됐습니다. 한국에서 4번 걸쳐서 근무는 이미 12년 됐습니다. 4번 걸쳐서 한국만 12년이고 북한에서 한 8년쯤 됐습니다. 거기는 공부는 5년 하고 외교관은 3년 2년 뭐 해서 그렇게 5년 했습니다. 완전히 최고의 한국 통신. 그래도 뭐 대표님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우리 평소에 참 좋아하는 우리 싱하이밍 대사님께서 작년 11월 달에도 우리가 비대위치회 때 우리 형부님을 방문해 주셨고 오늘 또 찾아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아마 수교 30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한국과 중국 양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이 우리나라는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이 최대 수출입 대상국이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2위 무역 교육 대상국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 가장 서로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의 실질적 협력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당은 당연히 앞으로 보다 양국 관계가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시진핑 주석께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오랜 동안의 우리 그 바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중국을 방문을 예전에 하셨고 과거에 하셨고 또 얼마 전에 작년이었죠. G20 정상회의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서로 간의 말씀이 잘 계셨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되면 그 적절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빨리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사님께서도 오신 지 한 3년쯤 되셨죠. 대사님께서 계실 동안에 이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면서 양국과의 보다 더 긴밀한 관계 형성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 지금 한중일 3국이 2008년부터 의장국을 번갈아 맡아가면서 정상회의를 해왔었는데 그동안 자리를 벌고 8번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19년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것이 마지막으로 중단되어 있다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일본을 방문해서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등으로 이 동아시아 3국 간의 관계가 좀 더 원활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보다 더 활발해지고 외교의 문도 활짝 열리고 경제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현안에 대해서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어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문제인데요. 뭐 그동안 중국이 했던 큰 역할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북한이 계속 도발을 좀 반복하다 보니까 지역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어서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지역의 평화, 안전, 번영을 위해서 비핵화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건설적인 역할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도약하는 한중 관계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 김기현 대표님이 취임을 축하 올립니다. 아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 전신인 민주자유당 시절에 중국하고 수교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귀중한 그 제보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30년 지나가지만, 31년 지나가지만 그런 수교 정신 또 생생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잊을 수 없고 그거는 보다 발휘해서 좀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저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시진핑 주석님하고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그런 친견을 뭐 서신도 왕래되고 통화도 하셨고 그리고 집도 만남을도 하셨습니다. 취임시할 때는 우리 그 국가부주소 왕치산 그때 당시 당 우리 그분이 특별 대표로 한국도 방문했습니다. 후에는 물론 전인대 위원장도 한국에 왔지만 이렇게 고위급 교류는 양국 관계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특히는 두 나라 정상들께서 양국이 앞으로 발전할 그런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되려야 될 수 없는 이웃이고 우리는 영원한 힘의 파트너 이 길을 그렇게 두 분께서 그렇게 마음도 있고 그렇게 방향도 밝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한국이 여러 당하고 교류하지만 그 중에 한국의 요당인 우리 국민의 힘하고 교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양당은 다 요당이니까 이렇게 잘 이끌어서 양국 관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 정상들께서 계속 그런 교류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계속 상대방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중한일 삼국 정상회의에 대해서 중국은 지지합니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고 한국은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는 그런 성과 또 있는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국하고 잘 협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교류하고 그렇게 외교부를 비롯해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요즘도 아쉽습니다. 강대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사우디하고 저기 이란의 화해를 중국은 그렇게 시켰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수교하게 다시 복교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문제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한반도는 중국하고 가깝으니까 그렇게 화해하시고 또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 마음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